듣고 왔습니다. 스윙 듣고 왔습니다. 스윙 네버 네버 기브업. 성민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자느라. 아, 예, 죄송합니다. 드디어 틀리기 시작했어요. 규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전 좋아요. 어, 예. 좋은 어느 부분이 가장 좋습니까? 저는 그, 제 파트. 어디에요? 불러주세요. 엄! 네? 엄마! 감사합니다. 매력적. 반통할 이 노래가 주문이 될 테니. 제가 하는 게 잘한다. 사람들이 뭔지 결 그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사인하는 거예요. 아, 본인 사인? 진짜 네. 사인하는 거예요. 아니, 네. 이거요? 이거? 사인. 이거 네. CH 이거? 그거 진짜 쉬운 사인 있잖아요. 예, 그거. 엄청 쉬워요. 누구나 따라한다는 그거. 예, 제가 잘하는 거. 예.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좋은데요? 저도 잘 모르는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해외 작곡가. 아,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편곡을 우리 유한진 아~ 작곡가님께서 예. 예 유한진 작곡가님 하면 또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유한진 작곡가님의 이제 형님 아 친형님 아, 네 예, 맞죠 네네네 자 우리 박 씨가 동디 쉼에 합류하는 거 아니에요 스윙 왜 이렇게 잘 쳐요 크크크크 이제 아무래도 무대를 잘 챙겨 보다 보니까 안무들이 눈에 들어오고 박선정 씨가 동디는 스윙 무대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어 궁금해 궁금해 어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사실 봤을 때부터 봤고 사실 노래만 들었을 땐 솔직히 별로였어요. 아, 어, 그랬어요. 예, 예 저는 저에게는 예, 예. 너무 별로였고 그냥 별로도 아니고 너무 별로였는데. 근데 그때가 편곡 전이었어. 아~ 예, 모니터용으로 해가지고 그냥 예, 가이드로 들어왔는데 근데 좀 그런 걱정이었어요. 아 우리가 부르면 좀 느낌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팀 예. 색깔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걱정했던 거고. 예. 어 일단 안무가 나왔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어, 안무. 예, 너무 좋았고 안무 예, 시안 영상이 너무 멋지게 나와가지고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깊고 역시나 뮤직비디오도 잘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실제 생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예. 아쉬워. 이게 아무래도 페이크 원 테이크. 저는 예. 이제 기법으로 어?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원테이크는 네. 한 번에 처음부터까지 하는 게 원테이크고 예, 예. 저희는 이제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하는 페이크 원테이크라고 해서 그럼 그러지 말고 네. 한국말로 좀 설명해 주세요. 어, 다 영어잖아요. 페이크 뭔가 가짜 한 번. 아, 한 번. 네. 가짜 한 번. 한 번. 가짜 한 번. 그래서 아. 한 번에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임수, 속임수 원테이크. 페이크. 오, 좋은데, 속임수. 페이크. 속임수. 예. 좋습니다. 누구 문자 오셨는데? 네, 그래서. 행방인의 출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무대에서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들었어요. 아, 있어!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한국 무대에서는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이제 안 했죠. 혹시 안 했죠. 뭐 다음 주에 보여주시거나 합니까? 어, 이제 음악 방송에서 끝이 나서 아마. 뭐, 벌써 끝방이에요? 네. 한국 음악 방송은 끝이 났고, 이제 아~ 중국에 이제 틈틈이 가서. 네, 아, 그래요. 이제 해야죠.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중국어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네.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하잖아요. 그쵸.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하다가 가끔 한국어 부르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 아니, 저는 그랬어요. 어, 현미 씨가요? 네, 우리 중국에서 그 음악 방송 어, 예.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 나왔어요. 어, 진짜요? 네, 생방 중에? 가사가, 네, 생방 중에. 어, 그래서 아, 맞아. 가사가 네. 겹쳐서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아, 생방 아니었고 끊어서 녹화였는데 다시, 다시 했어요. 네. 다시 했어요? 네. 아, 예. 헨리 씨 때문에 네. 그 많은 사람들 한 명이 이제 잘못하면 한 거의 5, 60명이 다시 이제 그렇죠. 다시 카메라 감독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렇게 모든 스태프들이 다시 카메라 감독님 10kg 넘는 그 스테디캠을 들고 예. 네. 아, 근데 그분들은 진짜 몸이 다 좋더라고요. 스테디캠 네. 드시는 분들. 맞아요. 근데 땀이 엄청나잖아요. 아, 왜 우리 그 안무는 저희도 힘들지만 카메라 감독님이 너무 힘든 거 힘든 거 같으세요. 맞아요. 약간 끝내 다들 만족하시고 아 네, 너무 이거, 좋아하세요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 저희 중국에서 그 카메라 감독님은 뭔가 예? 딱 해내고 내가 중국에서 최초로 이거 뭔가 자부심 어 진짜 그, 그러다가 두 번째 녹화에 보조 예. 이제 카메라 감독님께 이제 맡겼다가 어, 예? 보조 다시. 카메라 감독님이 하시다 마음에 안 드시니까 내가 할게요 다시 카메라 감독님이 아. 본인만이 하시는 그런 기술로 이야 좋습니다 아니 어,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 스윙인데요 어, 이번 앨범 얘기 슈키라에서 아무래도 했겠죠 했죠 예 역시 안 물어봤던 것 중에 뭐 혹시 이건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네 뭐 거의 다 했던 것 같아 좋습니다 예 성민 씨 이번 안무 정말 강렬한데 연습하면서 네. 정말 대박 사건이 있었다던데요 연습하면서요 예예 연습하면서 대박 사건이 있었나? 어떤 힌트, 혹시나 힌트.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없네요. 자, 헨리 씨. 예. 예. 요즘 대세죠? 예. 예. 슈퍼주니어 A만에서 예전과 대우가 좀 달라졌는지. 어, 이거 궁금하다. 아. 어때요? 멤버들이 좀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아니면 뭐 회사 뭐, 분들이 저의 예. 멤버들 저한테 본인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예.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아, 잘해 준다던가. 예. 아. 어때요? 어때요? 아니 뭐 멤버들한테 그런 거 없고 근데 원래 잘해 줘.
했는데. 어. 더듬어요. 근데 근데 밖에 나가면은 네, 좀 많이 달라지는 건 느꼈죠. 아, 그래요? 네. 어때? 어떤 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은 다 네? 일단 다 알아보고. 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족발집 갔는데. 아, 족발집이요? 네. 족발집이라고 생각해요. 뭐 족발집? 깜짝 놀래. 족발집. 현동피가 간 적. 그 사장님이 저를 그냥 계속 웃어요. 왜, 왜? 30초 동안 계속. 30초 동안? 아니, 지금 뭐 30초 동안 계속 웃었어요. 에이, 그건 아니, 아니, 30초 하고. 20초? 자, 20초? 20초도 20초. 20초 제가 준비 시 20초 재볼 테니까 20초, 계속 20초. 웃어보세요, 헨리 씨. 자, 스톱워치로 제가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헨리 씨 몇 초 지났어요? 8초. 아직 8초밖에 안 됐어요. 10초. 헨리를 보고서 이렇게 헨리를 보자마자 이렇게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 초요? 몇 초였어요? 몇 초요?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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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14초. 30초면 너무 빠르네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어. 사장님이 14초 동안 이렇게. 예. 14초 동안. 족발집 사장님은 아, 웃겨. 14초. 예, 예. 예. 그렇게 계속 이렇게 웃었어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조미 씨 보면서 웃은 사람은 없나요? 저는 항상 보고 뭐 잘생기다고 하니까 뭐 거의. 왜요? 왜요? 조미의 싱글 방글샷. 조미의 싱글 방글샷. 조미 씨 가장 웃겼어요. 조미의 싱글 방글샷. 농담이에요. 조미는 조미가 잘 웃어요. 맞아요. 네. 조미 씨 근데 너무 잘 웃어요. 뮤직비디오 보면 혼자 웃고 있어. 아, 그래요? 보면. 아니 그거 그냥 네. 웃는 거 말고 일단은 이거 그 머리 스타일 약간 아, 앞머리 좀 샛머리로 갔거든요. 생머리로? 샛머리. 샛머리라 그랬어. 샛머리. 샛머리요. 아, 샛머리. 네, 그래서 샌. 약간 샌. 그 머리 하고 나서 약간 그 이미지 되게 귀여운 이미지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 카메라 앞에서 귀여워. 막 이렇게 퍼지 세게 하면 그 맛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무섭게 보이거든요. 조미 씨는 뭐 한 번에 3개국어를 동시에 하는 능력이 있다고. 아, 있어요. 자기 소개할 때 3개국어 해요? 자기 소개할 때 조미 씨가 3개국어를 한 번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동시에. 아, 진짜로? 네, 어떻게 해요? 네. 보여주세요. 와다시와 워시 조미데스. 안녕하세요. I love you.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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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녕하세요는 아니 옛날에 중국에서 제가 네. 그때 2010년대 어, 예. 우리 같이 무슨 발라드 무대 했었거든요. 아, 발라드 무대. 제가 갑자기 그때 너무 피곤해서 어, 예. 삐슬에 나오거든요. 예. 유미탈. 유미탈. 예. 근데 나오고 나서 제가 녹음했을 때 그 옆에 그 기사님? 어, 예. 기사님 너무 무서워서 항상 제가 녹음하면서 계속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 예. 그래서 삐소리 나오고 나서 약간 예. 느낌이 뭐가 팬들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예. 그 중국 팬들한테 한국말로 나왔어요. 어, 조미 씨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무슨 설명이 너무 긴데. 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시 조미데스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시 조미데스. 이거를 안녕하세요. 한국어. 네. 워시. 예, 중국어. 조미하고 데스. 네. 예, 일본어까지. 저 잘 몰라요. 저 그렇게. 똑똑한 거예요. 뭐, 워시 조미입니다. 이런 거. 예. 그렇죠. 자, 좋습니다. 슈퍼주 M. 앨범 얘기. 이제 1부 마무리할 때까지 앨범 얘기를 쭉 한번 해볼게요. 4분 남았습니다. 좀 알차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 M. 알짜 라이브. 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총 라이브요? 6곡이니까요. 한 분이 하나씩 맡아서 한 소절 라이브. 괜찮아요? 정말? 예. 좋죠? 진짜로? 자, 난 라이브는 하시는 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잘 몰라. 가사 잘 몰라요. 그럼 먼저 스윙하실 분. 스윙. 저, sing never never give up. 어, 한 소절 하셨습니다. 네. 아, 예. 저는 sing never never give up. 중국어 버전. 중국어 버전이야? 어? 어떻게? 한국어 버전? sing never never give up. 중국어 버전? sing never never give up. 어, 확실히 중국어가 좀 더 예, 짝짝 붙네. 성조가 있어요. 아, 맞네요, 맞네요. 네. 예. 아. 좋습니다. 다음은 Fly High. 이 곡. I believe I can fly. 그 뭐야, 그거 아, 그래요? 그 뭐야? 그걸 안 했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뭐야, 저게? 오늘 앨범이 나갈 거야. 저 있어요. 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있어요, 있어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예. 너 이외에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 아. 네. 근데 왜 Fly High예요? 아, 이건 다른 노래, 다른 노래예요. 무소위라는 노래. 뭐야? 성민이 형이 지금 졸려가지고. 성민이 형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니, 다른 그, 한 소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그거. 그게 My Love for You 그거예요?
아니 이거 우스오이. 우스오이. 마 말로 프리 맞아요. 맞잖아. 영어 제목은 아 그래요? 신동이 형. 하지 말자. 잘 몰라요 이거. 자 우리 그냥 끝곡 한 곡 잠깐 성민이 이거 안 부르지 않았어? 불렀지 그래도. 근데 왜 그래? 좋아하는 노래라고. 뭐야? 자 아니 플라이 아이는 뭐 누가 하실 거예요? 없어요? 아 제가 할게요. 어, 예. 제가 가사 플라이 쓰니까요. 플라이 이거잖아. 아, 네. 예. 아 그 노래. 이거 노래잖아. 다부다부 상체 욕상 시제 순간 青春 매우 지신 매일며 영화 초신신 감사합니다. 아~ 어, 좋은 노래인데요? 네. 어, 뭔가 좀 즐거운 곡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신나는 노래예요. 네. 어, 그리고 AO라는 노래. 좀 비슷한, 어, 예. 비슷한 노래. 아, 그래요? 분위기가 좀 비슷한 노래예요. 자, 계속해서 스트롱이 있는데요. 이게 강, 이게 한자로 스트롱. 강. 그 강인 할 때 그 강. 예, 맞아요. 강. 다들 지금 가사 찾고 있어요. 스트롱. 자, 하지 말자, 이거. Make some noise! 어, 그 무슨 노래예요? 그거요. Make some noise! 아, 이거. 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5, 6, 7, 8. Make some noise! 이러면 더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다. 예, 그리고 Addiction 이란 노래. Addiction이 뭐야? 이거 어떻게 보래요? 미로 끝났는데. 아, 이게 조호짱가? 조미? 조미? 제가? 왜 플라이 하이? 아니 그거 한자 무슨 자인지 알아요? 조미 씨. 네. 이 한자 무슨 자예요? 아, 한번 볼게요. 네. 괜찮아요. 우리 노래를. 우리 노래를.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트랙. After Minute. 아 1분 후. 아 1분 후. 어, 어떻게 아. 하지 이거? 5, 6, 7, 8. 스윙 네버 네버 기브업. 스윙 중국어 버전. 한국어 했을 거야. 중국어 버전. 한국어였어. 아, 이번에 한국어였어. 아, 맞히고 싶었어. 이번에 한국어였어. 자, 다른 분들. 자, 문제 내 주세요. 자. 스윙 네버 네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걸 못 살렸어. 죄송해요. 아, 마지막. 이거 딱 문제 내고 2부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됐어요. 자, 저희 잠시 후 2부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샵 8002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추가되네요. 인터넷 미니 그리고 카카오톡스 MBC 라디오 친구 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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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야. 슈퍼 슈퍼